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 자식들이 부모와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이유를 보시고 청년들도 댓글을 많이 달았지만 부모 세대들끼리 효도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도덕 교과서나 윤리 교과서를 통해 주입된 효도 말고 부모가 되어 장성한 자식들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 효도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부터 나눠보시자고요. 이제는 어찌된 영문인지 효도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고 아주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나이 60이 다 되어가는 저에게도 이렇게 느껴지니 청년들에게는 오죽할까 싶기도 합니다. 사전에서는 효도를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또는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이라고 정의하지만 사람마다 생각하고 기대하는 효도는 너무도 다양하고 차이도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영상 자식들이 부모와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이유를 보시고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단지 부모 자식 간에 흐르는 혈륜인 교감을 나누고 싶을 뿐이겠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자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고 부모를 자신의 여자친구, 심지어 동성 친구보다 뒷전으로 미루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외면받고 버린다는 말 자체가 시대의 흐름 속에 삭막함에 이타주의가 상실된 또 다른 이기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고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교감은 부부끼리 하는 것이죠. 자식의 여친, 남친보다 뒤로 미뤄진다는 그 서운해하는 마음들이 며느리를 향해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자식에게 집착 수준인 나라 본 적 없네요. 자식은 부모들의 선택으로 낳은 겁니다. 두 번째 대댓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장성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겨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도 알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몫을 해내는 것을 기쁘고 예쁘게 기특하게 바라봐주고 그리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에게 소홀하고 순위에서 조금 밀리더라도 그게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친구를 더 찾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니 상처받으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실행에 옮기면 그런 마음 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보상심리 가지고 있는 부모들 많습니다.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댓글과 그에 반하는 의견이 달린 두 개의 대댓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의 여자친구, 딸의 남자친구보다 뒷전으로 밀리는 게 서운한 부모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켜놨더니 자기 부인만 알고 남편만 알고 그냥 변해버렸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죠. 제가 20대 때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던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곧 있으면 아들이 제대하게 되는데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 손잡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와 아들이 손잡고 영화 보러 다닌다. 아름다운 얘기죠. 그런데 사연을 읽어준 DJ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20대 중반은 좋게 되었을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엄마 손잡고 극장 구경 다닐 일도 만무하지만 진짜 아들이 그렇게 한다면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엄마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따끔한 지적과 함께 아들 나이 때는 여자친구 만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당연한 시기이니 엄마의 헛된 기대와는 달리 아들이 군제대 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서운해하지 말라는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같은 이치입니다. 부모로서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가정을 꾸린 자식들이 자기의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도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죠. 한 유명 문학가가 효도와 관련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전 효도라는 말이 싫어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왔나요?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싶어서 낳으셨나요?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와 전 어쩌다가 만나게 된 거죠. 그저 무슨 인연으로 이상한 관계에서 우린 함께 살게 된 거죠. 이건 제가 어머니를 싫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생을 저주하여 당신에게 핑계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 재미있게도 또 슬프게도 살 수 있어요. 다만 제 스스로의 운명으로 하여 제 목숨 때문으로 하여 전 죽을 수도 살 수도 있어요. 전 당신에게 빚이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어쩌다가 얽혀 들어간 사이일 뿐 한쪽이 한쪽을 얽어매는 것은 아닙니다. 아, 어머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난 널 기르느라 이렇게 늙었다, 고생했다, 이런 말씀일랑 말아주세요. 어차피 저도 또 늙어 자식을 낳아 서로가 서로에 얽혀 살아가게 마련일 테니까요. 그러나 어머니, 전 어머니를 사랑해요. 모든 동종으로, 연민으로,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생명들에 대한 애정으로 진정 어머니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차피 우린 참 야릇한 인연으로 만났잖아요. 나이 들어 20대 중반의 딸과 아들을 둔 사람으로서 효도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천륜이라 할 만큼 운명적인 관계이니 그만큼 부모로서 자식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 커보니 뜻대로 되지 않아 본전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식들이 태어나 한 5살 전후 미취학 아동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줬던 기쁨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불로 미리 다 갚은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어렸을 적 귀여움 떨면서 우리한테 줬던 기쁨이 선불로 준 거죠.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는 법인 만큼 가까운 사이를 넘어 운명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조심하고 존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기꺼이 나서주되 참견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며 또 다짐해 봅니다. 내 생활이 충만하면 자식들에게 서운할 마음도 싹 트지 않을 테니까 오늘도 열심히 살자고 마음을 다져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